중국의 기술 자립이 가속화되며 세계 시장에서 우리나라와의 수출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반도체 등 첨단 기술 산업 중심의 수출 주력 산업 지원 전략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12월 8일 발표한 한중 수교 30년 무역구조 변화와 시사점에서 한중 무역구조가 과거 분업화를 통한 보완적 구조에서 상호 경쟁 구조로 재편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1992년 수교 초기 64억 달러에 불과하던 한중 무역규모는 2020년 2,415억 달러로 약 38배 증가했고 수출 또한 49.1배, 수입은 29.4배 증가하면서 중국은 우리의 최대 수출 대상국이자 수입 대상국으로 부상했습니다. 중국은 장기적이고 일관성 있는 산업정책 시행으로 2010년 글로벌 1위 제조강국으로 부상한 이후 제조업의 첨단화가 빠르게 진행되며 화학, 일반기계, 자동차 등 중고위기술 산업 분야에서 우리나라와의 수출 경쟁이 심화되었고 분석에 따르면 미중 통상 분쟁이 본격화된 2018년부터는 아세안 시장에서 수출 경쟁이 크게 심화됐습니다. 무역협회 수석연구원은 미국의 중국 첨단기술 견제는 중국 산업의 기술력 향상과 중간재 자급률 재고를 가속화시키는 계기가 됐다면서 우리나라도 중국의 독자기술 개발과 중간재 국산화에 대비해 수출 주력 산업에 대한 국가 차원의 전략 수립이 시급하며 기술 전문 인력 확대와 기술 안보도 함께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